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마이달리아에서 나온 더 비타 멀티밤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름 개선이라든지 미백이나 촉촉하게 관리할 수 있는 멀티밤인데 용량이 10g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가 35,000원 정도인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할인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써보게 되었는데, 요즘 그냥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스틱으로 바르는 제품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스틱을 써보고 싶어서 마이달리아 제품을 선택해보게 됐는데, 사실 마이달리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건 제품이라서 동물 실험을 따로 하지 않고 제작된 제품이기도 하고, 요즘엔 비건 메이크업 제품들이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게 됐다가 팔레트나 쿠션 좀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용해봤는데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마이달리아 이 제품 브랜드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게 스틱 타입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평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이 가능하고, 혹시 손이 더럽거나 하면 먼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부식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저는 항상 하는데, 스틱 타입은 바로 뚜껑만 열어서 사용하면 되니까 간편하기도 하고 위생적이기도 해서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멀티밤은 EWG 그린 등급이라서 전 성분이 전부 순한 원료로 만들어져서 평소 좀 예민하거나 피부에 뭐 아무거나 못 바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서 오픈해서 사용하면 되고, 이렇게 보호캡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제가 한번 발라보면 이렇게 발랐을 때 약간 광채가 나는 느낌? 실질적으로 발림성이 되게 좋고, 저는 목이나 눈가 위주로 많이 바르거든요. 그리고 저는 위생적으로 쓰려고 실리콘 캡 이렇게 닫고 보관을 해요. 왜냐면 저는 집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사용하고, 목이 건조하다, 얼굴이 건조하다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턱라인이 요즘에 되게 건조해졌어요. 좀 마스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수시로 건조하다 느낄 때마다 발라주니까 원래 턱라인에 좁쌀여드름이 났었는데 요즘엔 안 나고 피부 결도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좀 약간 실키한 제형, 소프트한 크림 제형이 아니라 실키한 제형이어가지고 더운 날씨에 차에 보관하거나 잘못 보관하면 녹을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자체가 모공 면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원래 이런 제품은 확실하지 않으면 언급을 하면 안 되는데, 마이달리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공 면적이 감소한다는 효과가 증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언급해도 된다고 해요. 확실히 요즘 사용하고 나서 이런 부분에 피부가 돌출돼 보이거나 하던 곳들이 많이 완화가 되긴 한것 같아요. 눈가 주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주름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에 요즘에 꾸준히 발라주고 있긴 하거든요. 보통 멀티밤 같은 경우는 기초 스킨케어 다 하고 나서 그 위에 발라주는 게 가장 좋고, 화장 전에 코나 볼같이 광채가 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발라주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조할 때 목에 발라주면 목주름이 생각보다 안 생기는데, 저는 목을 되게 관리하거든요. 얼굴 관리하듯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목주름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 목주름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꼼꼼하게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예요. 요즘에 피부가 너무 뒤집혀가지고 너무 건조하기도 하고 너무 뒤집혔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일단 안 바른 쪽, 이쪽도 안 바른 쪽, 약간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발라볼게요. 이렇게 제가 특히 요즘에 눈 밑이 좀 많이 꺼지고 시커매졌어요. 화장을 잘 지웠는데도 왜 그러지? 그래서 턱라인 쪽이랑 좀 주름, 잔주름 많이 생기는 곳, 눈가랑 이렇게 꺼진 부분들, 이런 데 위주로 이렇게 바르고 흡수시켜주면 좋아요. 여기 보이죠? 좀 많이 바른 쪽, 잘안 바른 쪽. 광 나는 거 보이죠? 요렇게. 자기 전에 크림이랑 이런 거다 바른 다음에 발라줘도 되고, 전 건조해서, 워낙 지금 요즘 너무 건조해서 유분기만 떠가지고 수분은 부족하고 그래서 꼼꼼히 여기저기 다 발라주고 있어요. 평상시 좀 건조하신 분들은 잘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관리 열심히 해야겠어요.